작년 맞대결 성적 1승 1무 1패의 팽팽한 모습을 보여준 양팀.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 속 그리고 승점이 절실한 현재의 상황 속에 두 팀의 올해 첫 대결이 곧 펼쳐지겠습니다. 디비전 WK리그 2023 세종스포츠 토토와 창녕 WFC의 맞대결이 세종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원석입니다. 오늘 이 WK리그 6라운드의 경기, 세종스포츠 토토와 경남 창녕 WFC의 경기 90분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세종스포츠 토토의 선발 라인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강가의 골키퍼 김도현, 신담영, 조민아, 윤선영, 지선미, 김소희, 노한을, 김소훈, 조미진, 강지우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창녕 WF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안태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백현희 골키퍼, 최정윤, 구채연, 최은지, 이혜은, 윤현지, 후미나, 송지훈, 우치다, 이은영, 고민정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라색 유니폼이 창녕 WFC, 화면 오른쪽에 노란색 유니폼이 세종스포츠 토토입니다. 송지훈 선수가 이제 우측 윙백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 거리에서 슈팅! 오, 정말 날카로웠던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왼쪽에서의 프리킥 찬스, 아까는 짧게 주고받았었는데 올려줬습니다. 세컨볼 왼발 슈팅! 골대! 그리고 세컨볼 다시 한번 창녕 WFC가 잘 끊어냈습니다. 강한 슈팅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슈팅이었고요. 계속해서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패스를 받는 김소우, 왼발 슈팅! 막아냈어요! 이렇게 백현희 골키퍼의 좋은 선방이 나왔습니다. 세종스포츠 토토도 선두 경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뒤로 흘렸습니다. 뒤쪽으로 전달, 그리고 왼발 슈팅! 굿절! 그렇지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김소훈 선수입니다. 구채연이 그대로 직접 슈팅!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직접 프리킥 슈팅을 보여줬었던 구채연 선수였습니다. 바로 주도권을 뺏어오고 있습니다. 땅볼 크로스 통과가 되고 슈팅! 골! 세종스포츠 토토 이렇게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세종스포츠 토토 역시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김소희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있는 김소희. 전반 28분 만에 나왔던 이 슈팅, 그리고 이 완벽한 슈팅을 골망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강지우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냈고 앞으로 보내줬습니다. 이번에 왼쪽 측면을 활용을 하고 있고 조민아 왼쪽 공간이 열려있어요. 조민아 왼발 크로스 올려줬고 세컨볼 오른발 슈팅 막아냈고 다시 한번 슈팅! 골! 세종스포츠 토토 다시 또 한 번의 득점. 이번엔 조미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2대0! 득점을 한 지 2분 만에 다시 또 한 번의 득점을 올리고 있는 세종스포츠 토토의 선수들입니다. 조미진 선수의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두 점차. 밀어준 패스 짧게 들어가는 선수에게 잘 내줬고요. 왼발 슈팅!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먼 거리에서 공간이 나자 과감한 왼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41분가량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창녕이 자신의 진영에서의 프리킥, 어떻게든 창녕이 뒤쪽에서의 프리킥을 한 번에 앞으로 보내서라도, 그리고 정확한 전달을 해서라도 공격 찬스로 이어가야 합니다. 오른쪽 앞쪽으로 전달을 해줬고요. 먼 거리 슈팅은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조금만 더 많이 들어가고 슈팅 찬스까지 이어진다면 세종스포츠 토토 입장에서는 더 좋은 찬스를 많이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전달이 됐고요. 왼발 슈팅! 골! 전반전에만 세 번째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세종스포츠 토토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지우 선수의 득점. 역시나 오른쪽에서부터 나왔었던 이 공격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의 정말 좋은 돌파 움직임과 센스 있는 볼터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전달했었던 크로스는 완벽하게 택배 마냥 전달이 됐습니다. 강지우 선수가 갑자기 앞에 볼이 선물로 온 것을 보고 이 선물을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이 치열했던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가 전반전을 3-0으로 앞선 상태로 종료가 됐습니다. 만회 골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수들이 그라운드의 위치 그리고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세종 스포츠 토토, 화면 오른쪽에 창경 더블 F입니다. 공을 몰고 앞쪽으로 가는 과정, 드리블 돌파 시도, 왼발 각도 슈팅! 골대를 맞습니다. 골대 맞고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후반전 초반부터 김소은 선수의 정말 좋은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창경 WFC가 바깥쪽으로 걷어내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가운데로 전달이 됐고 왼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앞쪽으로 차줬습니다. 압박을 통해서 볼을 끊어냈었던 창경이고요. 왼발 슈팅! 직접 슈팅을 해봤습니다. 이 슈팅을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일단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스루인이 됐었고요. 버스 터치 좋았고 반대편으로 돌려줬습니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강지우고요. 살려냈습니다. 왼발 크로스 시도, 펀칭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 선수에게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종 스포츠 토토는 4-0으로 앞서갑니다. 조미진 선수가 축하를 해주고 있었고 득점은 김소희 선수가 했습니다. 김소희 선수 오늘 멀티골을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장면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왼쪽에서 강지우 선수가 좋은 크로스가 있었고요. 김소희 선수가 이 백현희 선수와의 충돌을 가져가면서까지 헤딩 슈팅을 했었고 이렇게 김소희 선수의 헤더가 들어가면서 스코어 4-0이 됐습니다. 박스 근처에는 많은 선수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대로 직접 슈팅! 이은 선수가 허를 찌르는 직접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일단 그 태클을 피해냈었고 그렇지만 구채윤 선수가 빠르게 커버. 그리고 이 볼을 살려서 창경 WFC는 앞쪽으로 나갈 준비, 한 번에 앞쪽으로 보내줬습니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한번 쳤고 가운데로 전달, 오른발 슈팅! 정변을 향했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좋은 슈팅 찬스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창경 WFC입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가 창경 WFC를 상대로 4-0으로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